안녕하세요. 대적과십니다. 현재 무통주사 맞으면서 하고 있고요. 안개는 처음 보네요. 뭐 눈, 비, 강풍 다 봤는데 악타입 고스트랑 뭐 마기라 스트고 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해가 켜고. 네, 이때 진화하는 거 하려 했거든요. 빠르게 잡고 할게요. 갑자기 진화체가 떠가지고. 그러나 봐라. 45% 그냥 불시한 게 됐다네요. 자, 그럼 진화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현재 진화를 위해서 애들 물음표로 많이 해놨거든요. 설마 이렇지? 눈 꿈이죠. 네. 혹시나 해서 들어봤지만. 네. 이루친 아니구요. 자, 현재 이렇게 많은 아이들 물음표 되어 있는 게다 진화시킬 건데요. 아마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조금 진기한 아이들, 두 번째는 그냥 전향한 아이들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감 등록을 위해서 가디언부터 한번 가볼까요? 랄토스 진화. 랄토스 다음 그 이름은 뭐죠? 저도 모르거든요. 발랄한 형이네. 도감도 있고 너무 좋죠. 자, 가디언 가봅시다. 가봅시다. 일단 사이킥에서 상당히 쓸만한 아이라 하지만 AV보단 별로 안 좋고 뮤츠랑은 비교가 불가능하죠. 네. 크, 근데 멋있다. 이게 또 다음 진화가 격투거든요. CP는 2500이네요. 높은 놈 했더니 만족스러워요. 이 정도면은 뭐 AV 제끼고 써도 되겠는데. 저거 무시해야겠다 이제. 몸은 뭐가 든 무시할게요. 멋져. 스킬이 조금 갸똥이네요. 안개라고 섀도우볼 데미지 좀 했네. 마지막 확인. 아, 네. 절대 안 봐야지. 죄송합니다. 혹시나 뭐 막, 어? 망나니 믿었었거든요. 네, 집에서. 네. 그 영상 돌려드릴게요. 바로 몇 시간 전이죠. 놀랬어요. 자, 다음은. 보스로아를 3연타 하기 전에 좀 희귀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요런 거? 3세대. 3세대 위주로 한번 도감 등록부터 해볼게요. 이게 소금용부터 해가지고 진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폭음용 되는 건가? 아무튼. 오. 개무서워. 엄청 세 보이는데요? 도감 등록. 넌 뭐냐? 오. 이런 애도 있네요. 신기하다. 다음은 누구를 해볼까요? 펀치코. 귀엽다. 병아리죠. 왠지 딱딱딱딱 꼬꼬댁. 지나면 불격투가 되죠. 다음 바로 얘가 진짜 반칙 건가요? 이름이 빵빵빵 멋져. 간지죠. 얘가 폭발 펀치가 있었으면 더 많이 썼을 텐데. 와. 불 타입인데. 해오리 올드에서 오버히트. 자, 다음으로 뭐, 이제는 뭐 3세대 뭐, 요거. 선인왕 가보겠습니다.
할게. 뿌잉. 얘가 악타이 변화를 보여. 어 뭐야 기습에 폭발 펀치네. 참네. 자 다음 썬더볼트 가보겠습니다. 아주 멋진 아이들이 많죠. 3세대 3세대는 제가 잘 몰랐는데 꽤 멋진 애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재료 못 꺼낸 애들도 있고. 오뚜기 3분 카레도 가보자. 이거 약간 가이아 석상 닮았는데 이렇게 해서 또 새로 도감에 등록했죠. 앞뒤가 똑같은 이유리. 아 앞뒤가 안 똑같구나. 자 이런건 이제 3세대는 거의 끝난건가요? 아 있구나 또. 얘 같은 경우도 풀 격투 타입입니다. 지나가면 이름은 까먹었는데. 네. 귀여워. 12, 2000년대네 그래도. 자 이제는 뭐 웬만한 3세대는 아 이게 남았구나. 자 우리 게을로 CP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93%라 내 소량용으로 한번 해보자. 얘가 원래에서는 조금 뭐 2턴마다 한 번씩 하지만 엄청 강력하고 현재 CP도 높은 편인데 평타 데미지가 없어서 그게 조금 완전 에러더라고요. 얘네는 데미지 있으려나? 게을킹. 네, 하품이 데미지가 0이죠. 치근덕거리기. 야, 12,2500이에요. 한 것도 없는데. 배터지, 배터지. 자, 다음은 이제. 어? 아니야. 됐어. 저 이루지 없죠. 자, 이제 슬슬 메인 DC, 보스로라. 네. 4연타 말고 3연타만 가겠습니다. 현재 제가 71% 뭐 73% 하는 이유가 CP가 거의 만땅이기 때문이다. 얘는 95%인데요. CP가 좀 많이 낮아가지고 네, 별 사탕 쓰기는 아까워서 요놈들 3연타 가보겠습니다. 스킬 잘 떠라. 네, 가보리 다음은 갱도라죠. 갱도란가 갱보란가 그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보스로 오라죠. 갱갱갱. 기대된다. 보스로라 바로 갑니다. 이제 나시 버프가 이제 가보리가 받기가 쉬운 편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CP 높은 거 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은 바로 쓸만한 강철 타입이 생기는 거죠. 캬, CP 2668 강철 타입이죠. 근데 드태 번개 뭐냐? 실합니까? 스킬 바꿔줘야겠네. 적당해야지. 스킬이 너무 똥이라. 가버리 157을 뜨면 좋을 텐데 참 안 보이더라고요. 얘는 뜨면 진짜 망나는 마냥 그냥 이로치 도감 3개 채우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캔디 이렇게 모을 때 동안. 거의 뭐 200마리 막 이렇게 넘게 잡은 건데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발 스킬. 두대 번개만인데. 과연? 깨용깨용. 네, 두대 번개가 아니었다라 하니까 아이언테일 번개가 떴네요. 스페셜 머신 먹게 생겼네. 일단 평타가 일단은 드래곤텔의 강철이라 바위 속성으로 키우는 무리고, 또 바위 타입이긴 하지만 이제 강철 타입으로 쓰는 거죠. 자, 마지막 보스로 몇이 뜰지 몇이 뜰런지. 제발 제발. 우엉 왕중왕. 오, 헤비본버. 네, CP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네. 괜찮게 뜬 것 같네요. 응, 안 잡아. 머신으로 바꿔줘야지. 얘는 바로 쏠 거니까요. 드래곤 테러도 나쁘지 않지만 아이언 테러 바꿔줄게. 이제 자속성 해가지고 쓰려는 거죠. 또 강철이 뭐 잡을 때 좋다던데. 기억이 나네요. 치매가 걸렸네. 번개. 나이스. 헤비 공보 딱 좋죠. 야, 번개 있고 헤비 공보. 스킬 하나가 더가 뭐가 있지? 갑자기 급 궁금해지는데. 자, 보스로 제가 레이드 잡은 게 또 두 개 있거든요. 그거에서 한번 스킬 보면 나오겠죠? 이놈. 이놈 번개네. 참, 번개 좋아하네. 헤비온 보네. 이렇게 해서 보스로라 아이언테 헤비온 보 생활이 만들었습니다. 멋져. 강철 군단이죠?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로. 이로치 망나뇨 가보자. 멋져. 땅땅땅땅땅땅. 오, 신명 너무 이쁘죠. 너무나 멋진 것. 망나뇨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로치 망나뇨 두 마리째네요. 스피드 2600이고 드태 영리인. 네, 물론 얘는 대체값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정도면 뭐 쓸만하죠. 뭐 강화도 좀 해줄까 생각도 들 정도로. 이거는 기본 CP가 나쁜 편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진화쇼 한번 해봤고요. 2부에서는 지금 한 거 이외의 것들 진화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은 해피너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빠바밤.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오, 이쁜 겨. 빠라빠라. 아주 그냥 괴롱몬이 때리다가 지칠 그럴 스킬이 나왔네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